자, 스케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폴더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확인. 자, 스케치 눌러주시고. XY 평면 선택한 다음에 확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스케치 명령어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요 패턴 또는 대칭복사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 보죠. 우선 그 전에 요 점. 자, 점이라는 거는 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데, 근데 가끔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과 이런 원 있잖아요. 선과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선과 원이 만나는 교차점 있죠. 이런데 이제 어떤 위치를 잡고 싶을 경우, 그때는 점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 예를 들어서 이두 개의 선이 만났는데 여기 또 이제 만나게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요 선과 교차점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할 때는 이점 기능을 활용하면 좋다. 자, 그러면 우선 환경에 가서 제어를 좀 해야겠네요. 파일의 환경 설정 가가지고 스케치 치수를 기입 안 하는 게 되는 걸로, 자동 치수 기입을 취소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편집. 자, 우선 얘는 고정시켜야겠죠. 고정 구속을 줍니다. 고정, 얘도 고정. 그다음 치수는 100. 아, 잠깐만. 100이면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 이 선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고정. 알람 밑에는. 오케이, 고정되어 있는군요. 고정되어 있고 이 점도 고정.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을 갖췄어요. 갖춰놓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선을 하나 통과시킬 건데, 교차점과 만나는 요 선. 이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점을 이용해서 좀 활용하거든요. 점을 여기다 찍어놓고 이 점과 요 선을 우선 구속을 줘요. 자, 선택이 잘안 되죠? 이럴 때는 자, 우선 선을 선택해주고 이점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구속이 뜨죠. 그래서 곡선상의 점. 곡선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요 점을 찍고 다시 요 선을 찍으면은 이렇게 구속이 들어가죠. 이렇게 활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드릴 구멍, 구멍 뚫을 때, 일반 구멍, 드릴 구멍,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거 작업할 때 점을 쓰고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스플라인. 스플라인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꼬불꼬불한 선, 이런 거를 이제 그릴 때 쓰는 게 스플라인입니다. 요거는 뭐 거의 쓸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더보기에 가시게 되면 타원이 있죠? 타원. 타원 같은 경우에는 외반경, 그 다음에 내반경, 그 다음에 닫힘, 그 다음에 회전 각도. 요세 가지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우선 10. 2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야, 그다음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외반경 같은 경우에는, 자, 치수를 이제 뽑아보면은, 여기 치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10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여기는 이제 20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외반경은 가로 방향, 내반경은 이제 세로 방향으로 볼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각도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죠. 이런 방식. 그게 타원 그리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다각형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변이 개수 6개, 6개 잡아놓고, 그
그다음에 내접 반경은 10 잡아주고 회전은 0도. 이걸 다 잠궈버린 상태가 클릭하면 만들어집니다. 10, 거리 10에, 그 다음에 각도는 0도. 요거 지금 다각형 수정하는 걸 찾다가요. 수정하는 게 도저히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얘는 수정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기 치수, 치수라든지 각도, 이런 거를 조절해서 작업을 좀 진행할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다각형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외접 반경을 이용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10,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옵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접이냐 외접이냐 마지막 변의 길이 거기다 크기가 달라지죠.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각형, 요 변의 길이. 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요선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에 0 해서 만들게 되면 요 선의 길이가 20이라는 거죠. 요 하나의 선의 길이. 그래서 이 길이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각형 그리는 것까지 설명을 마칩니다.